그래서 지원이 뭐 배웠나요? 시에 6할 차례네요. 자, 그래서 상대방이 행복한지 물어보는 표현이 나오고 있네요. Are you happy? 배워요. Are you happy? Are you? Happy? Are you happy? Are you happy? Are you happy? Are you happy? 뭐야? Are you Are you happy? happy? 오케이. 자, 그러면 선생님이 여기다가 이거 You are 쓰겠죠? happy? 응? You are happy? 이거야, 이것도? 아니요. 이것도 Are you happy? 뭐 이것도 You are happy? 야? 다시 읽어보세요. You are happy. You're happy. You You're are. happy. 이건 무슨 뜻이에요? 너는 행복하다. 이 뜻이죠. 네. 오케이. 그래서 you는 뭐잘 알다시피 무슨 뜻이에요? You 아니지. You. you는 무슨 뜻이에요? 이거 읽어보세요. Your book. Your book. 이건 무슨 뜻이에요? 너의 너의 책이죠, 이건. 너? Your는 너의구요. 너. You는 무슨 뜻이냐고요? 너는? 너는 너는 네가 네가 너를 너를 너에게 너에게 이런 뜻입니다. 뜻이 되게 많죠. 이 중에서 여기서는 무슨 뜻이에요? 너는 너는 또는 네가 뜻이죠. 얘들은 누가라는 질문에 얘는 누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요. 그러니까 1번 뜻, 2번 뜻이에요. 전혀 다른 뜻을 할때 선생님이 번호를 붙이는데 1번 뜻은 너는 네가 너는 하고 네가는 같은 뜻이고요. 그 다음에 너를 너에게는 누구를 이런 질문에 대한 누구를, 너를, 네? 맞죠? You're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You're는. 누구의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겠죠? 누구의 책이니? 너의 책이잖아. 맞습니까? 자, You는 이렇게 뜻이 많은데, You are happy 할 때는 무슨 뜻이에요? You are happy요? 응, you're happy 할때 you는 여러 가지 뜻 중에서 뭐예요? 너는? 너는, 네가 이 뜻이죠. 쉽죠? 그래서 you의 뜻은 너는, 네가 이 뜻이고요. happy의 뜻은 행복한. 뜻이 이런 뜻을 갖고 있으니까 무슨 시예요? 어떤 시? 어떤 시죠? 그러면 행복한이라는 어떤을 행복하다라는 어떻다로 바꾸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앞에 비동사를 넣어요. 비동사를 쓰면 되는데 비동사는 뭐뭐 세 가지가 있고 Is or am? am, Is is, are 세 가지가 있는데 you랑 같이 쓰는 비동사는 뭐예요? are? are니까 여기에 비동사 세 가지 중에서 you be happy가 아니고 B가 원래 이렇게 행복한 하고 싶으면 해피인데 행복하다 하고 싶으면 be happy가 무슨 뜻이란 말이에요? be happy가 무슨 뜻이란 말이에요? 행복하니? 행복한입니까? 하다. 행복하다겠죠. 어떤 앞에 be 붙이면 어떻다는 다음에 어떤 행복한, 어떻다 행복하다. 근데 만약에 내가 행복하면 I'm be happy. 오케이. Okay. 행복한, happy. 행복하다. Be happy. 나는 행복하다. I'm be happy. 뭐래요? I am happy. B가 I를 보고 뭐로 바뀌어야 돼요? Am. M으로. 원래는 뭐였는데? Be. B였는데, 내가 행복하다 하려니까 이 B 동사의 세 가지 종류 중에서 I랑 어울리는 뭐로 바뀐다? 엠. 이렇게 바뀌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근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너는 행복하다라는 말이에요. 너는 행복하니라고 묻는 말이에요. 너는 행복하니? 라고 묻는 말이니까 그래서 여기만 읽어보세요. You are. 여기만 읽어보세요. Are you? 어느 게 묻는 느낌 들어요. Are you? 그래서 너는 행복하니라고 묻고 싶으면 Are you? 너는 행복하니라고 묻고 싶으면 Are you happy? Are you happy? 라고 물어보면 되겠다. Are you happy? Are you 물어봤으니까 happy? 답을 해야 되겠죠. Yes, I am. 그렇죠. 행복하면 뭐라 그런다. Yes, I am. Yes, I am. 인데 여기 생략된 말인데요. Yes, I am. I'm happy. Happy. 됐습니까? Yes, I am happy. 의 뜻은 그래. 나는 행복하다. 행복하다. 뭐라고 물어봤었어요, 방금 전에? Are you happy? Are you happy? 라고 물어봤죠. 됐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Are you happy? Are you happy? 라고 물어봤는데 행복하니까 뭐라 그래요? Yes, I am. 만약에 행복하지 않으면 뭐라 그래요? No, I'm not. No, I'm not. 이라 그러고 여기 생략된 말 No, I'm not. I'm happy. Not 뒤에 생략된 말 I'm not happy. Happy. No, I'm not happy 의 뜻은 뜻이겠죠. 네. 그러면 not happy의 뜻은 행복하지 않다. 아, 행복하지 않다예요. 그러면 am not happy는 행복 am not happy의 뜻을 묻고 있습니다. 나는, am not happy의 뜻은 나는 행복하다. 그래요? happy의 뜻은? 행복한 not happy의 뜻은? 행복하지 않다? 그러면 am not happy의 뜻은? 난 행복하지 않다. 그러면 나는 행복하지 않다. 그러면 I am not happy의 뜻은? 아! 난 행복하지 않다. 똑같은 거 같아. am not happy의 뜻은? 하지 않다? 그러면 not happy의 뜻은? 행복 행복하지 않은 어떤 행복하지 않은 어떤 시 앞에 뭐 붙여놨어요? am 뭐 붙여놨어요? 비동사요. 그러면 am not happy의 뜻은? 나는 행복하지 않다. 에? 에? 뭐라고? 행복하지 않다. 그럼 not happy의 뜻은? 행복하지 않은? 오케이. 이거 행복하지 않으면 이런 말을 덧붙일 수도 있겠네. 나는 슬프다라는 표현은 어떻게 해요? I'm sad. sad의 뜻은? 슬픈 무슨 시예요? 어떤 시요? Okay. sad의 반대말은 뭐예요? happy. Okay. sad하고 같은 말은 뭐예요? not happy. not happy 뜻이 뭐길래? 나는 행복하지 않은 나는 행복하지 않은? 아 행복하지 않은 행복하지 않은 슬픈 비슷한 말인가요? 네. Okay.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Are you happy? Are you happy? Happy? 뭐라고? Yes, I am. Yes, I am happy. Yes, I am happy. Okay, 그 다음? Are you sad? Are you sad? Are you sad? Are you sad? 라고 물어봤는데 Yes, I am. I'm sad. Yes, I am. I'm sad. Okay, 이 뒤에는 나는 행복하지 않다라는 말을 덧붙일 수도 있겠죠? 네.
나는 행복하지 않다는 뭐였더라? I'm not happy. Not happy. Happy. 뭐라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쭉 대답하는 겁니까? Are you happy? Are you sad? Are you happy라고 물어봤어요? 예, yeah, are you sad? Are you happy? Yes, I am yeah. happy. I am sad. 이릅니까? 어? 어? Are you happy? Yes, I am happy. I am sad. I'm not happy. 이릅니까? 여기 생략된 말 뭐예요? Yes, I am sad. Sad. I am sad. 하고 I'm sad. 하고 똑같아요. 달라요. 똑같아요. 똑같죠. I am을 줄였으면 뭐가 된다 했어요? I'm 된다 했죠. 됐습니까? 오케이. 됐어. Are you happy? Are you sca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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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ared 한번 써볼까요? S K I P이게 scared 소리 날 수 있는 모양이네요. 내가 볼 때는 앞만 봐도 skip 이라고 소리 날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scared 소리 납니까? 이게 skip이지. 쓰기 연습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선생님 뭐라 그랬죠? 하라고 했어요. 왜 안 했죠? 안 한 이유가 있을까요? 자신 있어서? 자신감이 빵빵해서? 아이오 스킵이야? 아이오 스킵? 소리가 내가 봤을 때는 이런 소리 나는 것 같은데 어? 이게 도대체 무슨 재주로 스케어드 소리를 내냐? 어? 오케이 그래서 너는 겁먹었니라고 묻고 싶으면? Are you scared? Are you scared? 라고 물어보고 거기에 대해서 거기 안 건부 안 먹었으니까. No, I'm not. No, I'm not. I'm not scared. I'm not scared. 이러겠죠. 오케이, 그다음 놀랐니? Are you surprised? 오케이, are you surprised?라고 물어보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너무 놀랐니? Are you surprised? 한번 써볼까? G? 이렇게? 네. 오, 얘는 이런 소리 내겠네. 그거 될 수도 있고. Separate G. Separagi, Separagi. You surprised, yeah? 아니요. 어? 그래서 넌 놀랐니?라고 묻고 싶으면 Are you surprised? Are you surprised?라고 묻겠죠. 네. No, I'm not. I'm not. I'm not surprised. No, I'm not. I'm not surprised. Okay. 그래서 지원이가 선생님한테 방금 이렇게 얘기한 거죠? 선생님 저 20번 쓰기 할 거예요. 아니요. 안 한 거라고? 방금 선생님한테 그렇게 얘기했는데 선생님 저 학원에서 20번 쓰기 할게요. 이렇게 얘기했잖아. 아니에요? 응? 응? 집에서 안 했잖아. 그러니까 학원에서 하겠다는 얘기잖아.
뭐하고 연습해와? 뭐하고 연습하면 되겠어? Are you sad? 일단 딱 한번 제대로 써봐. 너 전번에 막 잘못 쓴 거를 틀린 거를 20번씩 열심히 썼더라. 일단 제대로 한번씩 yes, 써봐. I am. I'm sad.